트라이 좋아. 네, 쭈쭈님. 네. 지금 만명. 네. 이벤트. 잠시만요. 말을 왜 저렇게. 컨셉이에요. 네. 라이브 방송 끝나고. 네. 댓글로 만명 이벤트 참여 의사를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걸로. 네. 재미뽑기를 하는 걸 앞두고 있어요. 기운이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 재밌어요. 설레고 많은 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는데 찐팬분들에 한해서 제가 뽑고 싶어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는 그 딱 한 시간 동안만 제가 참여 그거를 받았습니다. 소감이 어떠세요? 만 명이 돼서 일단 제가 너무 기쁘고 그리고 만 명이 된 만큼 더욱더 책임감 갖고 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논란 없죠? 논란될 거 없죠? 네. 요새 많이 뜨잖아요. 어떤 거예요? 없죠. 잘 생각해보세요. 없어요. 있으면 지금 밝히세요. 만 명일 때. 없어요! 네, 저 학교 다닐 때 그냥 노는 건 좋아했습니다. 네. 아니, 그 논란될 건 아니에요. 노는 것만 좋아했어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지금 이 종이는 뭐죠? 저희는 그 아날로그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디지털로 안 하고 미리몽이 손수 다 적어줬어요. 근데 안 보여줄 거예요. 이거를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접어서 제가 이렇게 뽑을 겁니다. 그래서 넉넉히 조금 뽑을 예정이고요.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몽이 동행해야 돼서 제가 딱 두 분과 함께 할 건데 일단 그 가위 좀 주시겠어요? 네.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근데 안 보여주면은 논란 아니야? 제대로 보여주면서 해야지. 그럼 언니 이렇게 지운 건 아닌 거지?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글씨가 조금 안 큰... 보일 수 있는데 네, 아무튼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제 댓글로 네. 빠진 네. 사람 없이 네. 라이브 네. 여기 쏘르비랑 박준식은 제 친구라서 뺐어요. 제 마음대로 네. 네. 혹시 빠졌으면 저희가 이거 하고 이벤트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, 네.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구독자 쭈구리님들과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도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제가 다양한 네, 이벤트를 많이 들고 올 테니까 일단 잘라보겠습니다. 네. 이랬는데 언니가 진짜 외국분 이거 써가지고 진짜 그 사고 난다 진짜. 아니 외국분 이거를 하나하나씩 자를 거예요. 자, 자르고요. 자르고요. 그럼 이거는 섞이지 않게. 그래. 네. 나한테 좀. 아니면 이렇게. 이렇게 미리미리 자르자. 두 분. 두 분. 두 분. 이렇게 놓게요. 세 분. 너 아까 씨, 자르기 전에 확인하지.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일주일째 뜯는다고 했어, 지금. 참여한다고 안 한 거 같아. 참여는 했었어. 참여하고 싶다고 했던 거 같아. 내가 댓글 보면서 다 적은 건데? 내가 그래서 확인하지 않지. 만약 제가 네, 그래서... 이게 제대로 못하면 제 만명 이벤트를 한 번 더 할게요. 10,000명 이벤트 할게요. 10,000명 이벤트. 10,000명 이벤트. 아니 그래도 지금 두 명에서 다시 확인했으니까. 네. 제가 그래도 네. 그래서 아까 킴킴님이 소르비님이라는 동일인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제외했고요. 소르비님, 김솔비님. 김솔비 프로가 은근히 엄청 장난꾸러기예요. 조윤정 프로도 장난꾸러기고 안수연 프로도 장난꾸러기고 제 주변엔 다 장난꾸러기들밖에 없어. 김솔비! 김솔비! 근데 프로님들도 굿 쭈구리신데 네. 혹시 공정하게 안 돼요. 안 돼. 네 알겠습니다. 왜냐면 그 친구분들은 제 채널에 그냥 출연을 시킬 거기 때문에 쪼리뽕님 오늘 쪼리뽕님이 댓글을 던졌는데 쭈쭈가 지금 못 알아들어가지고 진짜. 마음이 아픕니다. 제가 진짜. 옆에서 열심히 해석해줬는데 해석을 해줘도 못 알아들었던 그런 방송이었어요. 만약에 진짜 제가 또 여기에 다 못 담았다면 예. 뭐 사죄 드려야지. 사죄 방송과 함께 만점명 이벤트를 네. 그리고 저는 라이브 방송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본 게 처음이어서 지금 되게 용돈 받은 느낌이에요. 자 됐다. 네, 자. 다 잘랐나요 쭈쭈님? 네. 이거는 뭐 쓸? 아 이건 김솔비야 이거는. 네 김솔비고요. 킴킴님 저리 좀 가세요. 여기. 어. 아까 체크하느라고 몇 개 빼는 거고 전때 그게 아닙니다. 조작이 아니고. 이걸 라이브로 할걸 그랬나? 몰라. 그래. 근데 언니가 뭐 안 섞거든 뭐. 나 이렇게 뽑을 거라서. 총 두 명의 확정자를 뽑고 여유롭게 다섯 명 더 뽑을 거예요. 왜냐면. 근데 나 눈 감고 있는 것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것도 같이 찍어줘. 그러게. 그렇다면 내가. 지금 벌써 쭈리쭈가 손을 몇 번 닿는데 이 운명의 화살은 누구한테 갈까? 자, 첫 번째 갑니다. 일단 저한테 주세요. 뽑혀요. 네. 일단 이거야.
네, 일단 두 명이 되었어요. 네. 그리고 일단 이거 두 명은 여기다 놓고 추가적으로 네, 추가 다섯 명 예비 5번까지 예비 후보님들 네. 예비는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예비 여기가 1번 하나야? 힘들다. 예비 2번 두 번째 이렇게 놓고 예비 3번 잘 모아져 있어? 어 잠깐만 아니 한번 섞어줄게. 어 됐어. 예비 4번 다 먹을 것 같아. 하나 둘 자 마지막 분 예비 5번까지 네, 봐도 돼요? 네 짜잔 이게 다 되었고요. 아, 여기가 예비 1, 2, 3, 4, 5야? 네 섞일 제가... 수 있으니까 네. 체크를 먼저 해줄게요. 잠시만요. 2, 2 이게 확정자 두 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분들이 안 되면 이제 예비분들이 되는 거예요? 두구두구 어? 이름이 좀 긴데? 두두두 좀 깁니까? 어이구 침 나왔어. 어? 주식회사 같은 어? 그 주식 어? 주 레퍼런스 시스템 아 이분이 제가 아까 기억하는데 네. 아까 신청 남자 두 분이요 했는데 일단 안 되고 한 분으로 밖에 안 돼가지고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런스 시스템 네. 그리고 두 번째 두둔 어 이게 다 길다란 게 뽑혔네. 두둔 이렇게 긴 거를 일부러 누리셨나? 아니요 어? 영어다 현숙청님 창인가? HYUSAET 두 번 당첨. 그리고 예비 1번부터 제가 또 적겠습니다. 옆에 적어주세요. 예비 1번 콩냥굿 1번 흠냥굿 2번 네 뚜둔뚜둔 오 박경영 박경영님 저희 찐팬 예비 3번 짠 오 해피송님 4번 예비 4번 맞아요? 네 여기 아까 제가 아 4 썼네요. 어 아까 한 거 네 이준범님 카메라에 다 담겼고요. 이렇게 보여줘야겠다. 어 5번 네 또 영어예요. YS킴님 네 이렇게 함께 갑시다. 예! 자 나머지는 순차를 갑자기 녹방이라고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왜 저래? 날짜를 정해서 커뮤니티에 꼭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순차적으로 연락 바로바로 그래 이분들한테 전부 다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자. 이분들 그래. 전체 그래서 이 두 분이 퍼스트고 이 두 분 퍼스트 그리고 그 다음에 예비분들이 순차적으로 예비분들께 그런 네, 메일도 제가 공개할게요. 네 메일도 공개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. 그럼 어들 그래 바이